그 당시에 그때가 아프리카에서 최대로 지원했던 해상도가 480p였어. 개 쓰레기였어 진짜. 그때는 캡처보드란 개념이 거의 없어가지고 다 뭐냐 그거 TV카드 막 스카이 TV카드로 막 쓰고 막.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눈뽕! 야 내가 이래서 싫어. 그럼 여기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죠? 잠깐 여기 길이 맞네. 480의 해상도도 되게 낮았었어. 근데 그런데도 게임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가 진짜 재밌었던 게 바로 법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지. 온갖 잡스런 TV 채널까지 그냥 컴퓨터만 키면 다 그 저화질로 볼 수 있었어. 대단했지. 난 세상에 미친놈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늘 즐거운 때였지. Lockhart set an EMP trap for you at the next control barrier. If it triggers correctly, it'll fry the nano shell systems and probably your. 이거 나노 비전 이거 너무. 네, 너무 밝아서 조금 어두워도 이렇게 가자. 밝아도 너무 밝잖아. 질량 가속도. 자. 이제 뛰어오를 수 없는 것도 얘는 뛰어오르는 것 같아. 이렇게 가도 길 다 알아먹겠네. 얘 핸드폰이 그냥 조그만 해가지고 그렇지. 스님 방송 있지 않았다고? 뭐 옛날 얘기해서 뭐 하겠냐. 그때나 지금이나 태물은 똑같아. 여기 구석에서 잠깐 채우고 가자. 어차피 한 번에는 못 가. 에너지가 너무 적어서. 저 위에 첨탐에서 보고 있는 애도 있잖니. 그리고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 밝은 곳에 있으면 걸릴 것 같지? 안 걸려. 어차피 클로킹이니까. 얘 옆으로 지나가면 걸릴 것 같지? 안 걸려. 병신이야 저거. 지 옆으로 지나가는 게 뭔지도 몰라. 봐봐 모르잖아 다. 2007년이면 10년 전이지. 어 다섯 발 어디서 구했네. 바보 같은놈들. 가자. 근데 그건 궁금하다. 아프리카 사장님이 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음악이 왜 나오는 거야? 아다 나. 갑자기 이상한 노래가 나와서. 자 여기서 잘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무 비전 또 안 틀 수도 없고 루퍼 랜드를 안 죽일 수도 없고. 나 못합니다. 야 두대 여기 어디야? 자 여기 어디야 일단 응급해. 어 여기였군. 바로 앞에다. 어쨌든 약간 어리버리했지만 잠 기다렸는데 이거 너무 앞이 안 보여서. 어? 쟤! 어, 어떻게 던 놈이 이걸 맞아도 안 죽고. 좋아. 자 조심해서 나가자. 엄마야! 어 이거 어디야? 이런 지액이 여기라니. 좋아 역시 편집에 힘이 있으니까. 조금 요란하게 나가면 되지. 조금 요란하게 가도 돼. 이왕 어차피 나갈 때 마주칠 거
나갈 때 좀 더 수월하게 나간다고 생각하고. 아우 이 새끼 이거 운전 줄 알아. 어 여기서 다 죽이고 그냥 나갈 때 편하게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지? 아! 됐어 이제. 거짓말. 어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아까 음악 나오는 곳이 저기로 난 봤거든? 저 부분, 저기. 저기서 무슨 음악이 나오더라고. 군인 두 명이 춤추고 있다고? 젠장,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다. 아, 그게 이스터에그구나. 그런 거에 어떻게 다 신경했어. 공략 보고 해야지. 자 이제 나갈 때는 적들이 없겠지. 좋아. Excellent. Now get out of there as fast as you can.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아니 뭐야 애들이 숨성이 돼. 나 까불. 어 왜? 와 저 새끼 얻어 걸린 거 봐. 툭 쳤는데 그냥 하필이면 내가 맞았어. 이러면 모르겠지. 잠깐 있다가 에너지 채우고. 좋아. 천천히 가자. 나노비전을 키면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해서. 어우 뭐 이게 열리나? 안 열리잖아. 그럼 어디로 나가? 어디로 나가지? 저거 문이지. 예, 입문으로 나가는 거네. 에너지 부족. 잠깐 여기서 에너지 채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저 레이저 사이트가 근거리입니다. 그 표적 지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야간에서만 보이는 게 표적 지식이야.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났는데 그 빨간색이 보인다면 예 그거 완전 사기지. 영화니까 그런 거야. 근거리 표적 지식을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고 원거리에서는 하얀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그 점이 보이지 않아. 야시경을 끼고 우리는 보이지만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막 진짜 무슨 수류탄이 막 불이 막 불 뿜고 막 그러잖아. 이거 무슨 소위탄도 아니고. 아 이 새끼 길목 딱 지키고 있는 거 봐. 빨리 안 죽었어. 에이씨 운전 줄 알아. 와우 자 도망. 됐어 잘했어. 막 수류탄에 막 불 뿜고 막 그러잖아. 막. 크레모아 막 쏘는데 막 불 뿜고 막. You cannot. 자, 잘 나왔습니다. 일단 정전인데 엘리베이터는 왜? 이건 이제 다른 발전기를 쓰나 보지.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어떻게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샤샤샥. 싹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안 보이는군. 설마 이 안으로 들어오겠어? 가자. 좋아. 정말 촘촘하게 오는군. 어 이 새끼 일로 갈라니까. 그럼 나야 잘 됐지. 왼쪽으로 딱 붙어가면 돼. 크라이시스 3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 근데 그거는 보지 마라. 존나 눈 썩는다. 1회차라 애 새끼들 존나 싫어할 거야. 일단 길을 몰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크라이시스 3도 크라이시스 3는 조금은 오픈월드지. 그 정도만 돼도 그 정도 되면 길을 잘 못 알아. 그니까 지금 왔던 길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래. 함정이다. 혹시 모르지? 내가 하그리브처럼 나이는 들었지만 존나 똑똑한지.
일부러 멍청이가,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일부러 멍청이가 되려고 하고 방송을 하면 그게 너무 티가 나서 좀 짜증나. 오히려 나는 내가 뭔가 뭐 아는 게 있잖아? 그럼 막 아는 척을 해서 더 망해. 어설프게 아니까. 혹시 알아? MIT 기계 심리학이고. 가자. 자. 누가 봐도 지능 1이라고? 로카트 사령관을 제거하십시오. 그 로카트 사령관 누군지 알지? 나 존나 막 빨리 안 일어서고 막 그런다고 해서 존나 갈궜던 그놈. 내 그놈을 잡을 것이다. 애들 보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 여기서 딱 붙어가지고, 어 나 발견했네 벌써. 그래도 얘네들은 눈대중만 가지고 있지. 오! 아, 나 보온통 날라와서 깜짝 놀랐다. 저게 늦게 타져서 다행이야. 자, 얘네들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고. 모르지, 모르지,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러니까 용병이 저게 문제예요. 대충 애들 뽑았다 쓰니까 저런 거야. 꼭 근무 서는데 담배나 뻑뻑 피고 있고. 안 그러냐? 방어 모드! 오빠는 게임할 때 제일 멋있어, 괜찮아? 선생님! 그러게, 제때제때 돈을 갚으시고 그러셔야지. 안 그런가, 김사장. 가게! 지옥에서 보세! 가오스 소총! 이런 아름다운 물건을 네가 들고 있었다니, 이것은 내 것이다. 드디어 가오스 총을. 게임 거의 끝나갈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엔딩 보는데. 그때 주다니.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라고. 그래도 가오스인데. 자, 이제 가오스 총을 들고. 밖을 나갈 때도 그냥 멋있게 이렇게 정문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얘네들은, 돈 주고 쓰는 애들, 대충 이렇게 뽑아다 쓰는 애들이라. 월급 쟁이들이라 뭐 다 똑같아. 보너스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 에너지 부족할 때 잠깐 숨었다 가면, 숨었다 갈 필요도 없겠는데? 자, 에너지 두 칸. 여기서 에너지 풀고.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나도 지금 진짜 뭐 먹고 싶다. 요즘에는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집구석에 맨날 집에 있으니까. 방송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지. 방송 끝나면 항상 배가 고파. 근데 뭘 시키잖아? 그럼 꼭 닭다리 두 개하고 닭날개 두 개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 이거 함정이었지. 하그리브가 원하는 걸 다 나한테 시키고 결국 자기는 슈트를 원했던 거였어. 이 슈트는 특별한 슈트니까. 네, 저런 브리핑은 필요 없습니다. 하등 스토리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저건. Just another grunt, I'm afraid. Prophet. 야, 하그리브가 있는 여기가 이제 제목이 실체잖아? 여기서 다 나와. 왜 그랬는지.
I'm truly sorry for this betrayal, but I really have no choice. I need the suit. This particular suit, in fact, if I'm to have any hope at all of stopping the Sith. Rope. A simple soldier will not suffice you. Understand what's going on. 과거지. You're in, Prophet. Your suits learnt the Seth's nano systems. You've got to go back. You're our best hope. You twisted motherfucker. You knew. You knew the suits were symbiotic. You knew what they do to my men. You turned them into dead men walking. I turned them into post-human. 한번 입으면 뭐 벗지도 못하고 입어. You're a soldier. Think of it as necessary sacrifice. You lied to us. Perhaps I was economical with the truth, yes. But what choice did I have? What choice do you have now? The Seth are coming, Prophet. Soon. 그 얘네들은 세프가 곧 총공격을 할 줄 알았어. 하그리브는. This is no war ordinary humans can win. This is the future. Death's an inconvenience. 내 말이 맞는 것도 있지. 일반 군인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 Dead men walking. Suit's rejecting the rift. It's overloading. Stop him. Kill him if you have to, but don't damage the nano gear. Headshots only. 그렇지. 일단 입으면 진짜 평생 전투만 해야 되는 것 같아. Now say good night. Tara, no. Tara, listen to me. It's okay, you're safe. I'm CIA. 어, 타라가 스파이였어. Recruited out of the SEALs 3 years ago. I'm the one who ordered your squad to bring Prophet and Gould out. Yeah, screwed now, of course. 처음에 그 알카트레즈가 처음에 침투될 때 이제 굴드 박사를 이제 구출하는 거잖아. 확보하는 신병을 확보하는 건데 그거를 보냈던 애가 바로 얘야. The man is insane. He thinks he's the only competent human being on the planet. But he's got vital knowledge on the Seth. He stole their technology 100 years ago at Tunguska. He's been working on it ever since. 3 years ago, he was the puppet master behind the mess at Ling Shan that killed my father. He's got some kind of plan for confronting the invasion, and we need to know what it is. He's holed up in the executive level through that way. 그런데 하그리브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정말 인류를 위해서 그랬을까? Believe me, I've tried. You're gonna have to break him.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왜 그랬을까? I'll get up to the helipad and secure a transport. Bring him out and meet me there. 그게 이 다음에 나옵니다. We fly him out. We take him someplace we can make him talk. I'll stay on comms and keep you posted. Now go. 근데 당연한 논리기도 하지. 세프를 망하야 자기가 살 수가 있지. Who's there? 가자. 영웅 심리? 어차피 영웅은 차세대 전사들. 그러니까 이 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지휘관이 되는 거잖아? 응? What? What the fuck야 이 새끼야. 이제 말이 많아 예비군들아. 길을 몰라서 내가 그렇지 이 새끼들. 길만 알아서면 뒤질 줄 알았어. 위로 올라가는 거네. 저 잠깐 에너지 채우고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빨리 지나가야지 중간에 멈칫하면 얘네들 다 걸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야 돼. 이렇게 왓츠 디스하고 총 쏘기 시작하면은 얘도 그냥 이렇게 머리 밟고 가면 돼. 와 대충 내 위치 정확히 알아서 쏘는 건 아니거든. 자, 에너지 채우고 자 이렇게 빠지면 된다. 이렇게 빠지면 된다. 얘네들 지금 의심 사격하는 거야. 자 의심 사격할 때 자 상대방 움직임을 잘 보고 잘 보고 좋았어. 이거 살짝 풀어준다.
리버가 있는 곳이다. 여기서 보면 Theseus at last. 척추. 이 버전별로 막 강화병 막 해가지고 슈트가 다 있어요. 개발했던 막 슈트. 이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슈트지. 오, 이거 멋진데? 폴아웃 3 맞지?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거야. I'd revel in it if I were you. That sudden jump of the pulse, the cram of the fight, Mr. House 같은. Chemicals into the belly. 얘는 100년 이상 살았어. While it lasts. But it's been very long since I. Mr. House처럼 뇌만 산 거지. A century or more since my pleasures were anything but cerebral. I took the path Karl Rasch refused, the cold road to immortality. I'd hope to wear Prophet's suit myself, take on the weapons he bought us, wear his armor, enter the labyrinth and confront the Minotaur. 자기가 스스로 영웅이 되고 싶어 했지. You will have to finish what Prophet began. Get out of there, Alcatraz. 예, 알카트레즈도 Wait. 지금 산 성장지 않습니까? 예. 척추 다 분질러지고 지금 총상 때문에 이 슈트가 얘가 얘를 살리고 있는 거잖아. 요분도 이제 자 요게 잠깐만 요거를 요걸 들고 가야 돼. 아 근데 내 아니 무슨 가오스 소총은 한번 쓰지도 못하고 잠깐만 이거 알았어요. 근데 순진하게 이게 만약 독약이면 어떡해. 이걸로 이제 슈트를 완성하는 이게 그거 주사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독약이면 어떡해. 주인공이 정말 순진하다. 어 1편 장면. 와 저 무기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거 링산 아닌가? 아니네 뉴욕이네. 아 가우스 소총을 써볼 수가 없었어.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거의 스텔스로다가 깨니까 진짜 강제적으로 싸우는 구간 빼고는 거의 총 한 발 안 쏘고 온 겁니다. 물론 한 발 이상은 썼겠지. 한 서른 발? You were waiting for them. Why didn't you warn someone? Warn who? Humanity at large. Look what you've done. 얘는 원래 세프가 올 거 알고 있었다고 아까 그랬었잖아. That's right, Nathan. The owners are back. Waking the systems, firing up the boiler, back to spring clean the old family residence. And not much liking what they found festering behind the fridge. Can you blame them, really? Ah, the angels of death at last. 하그리브, 넌 곧 죽게 되겠군. 난 가겠네. 애들 들어왔어. 오, 하그리브가 하그리브도 그렇게 보면은 나쁜 인간이라고도 완전 나쁜 인간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Get out of there, Alcatraz. Yes, that's it. Go, go. Save us all. 와우, 와우. 전력. 전력 끊어야지. Jacob Hargreave to all cell personnel. Commander Lockhart is dead.
I will be joining him shortly, and the Prism facility is wired to explosively self-destruct. 와, 결국 자폭을 한다는 건가? Subject Prophet is now your only hope of turning back the alien invasion. You will therefore discontinue hostilities and afford him every assistance you can. 아, 뜨거워! As you evacuate this island. All Prism facilities will explosively self-seal. 10분 있으면 전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야, 니네들은. 카우스? 카우스다. 카우스. 이제 드디어 카우스를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아, 카우스 탄은 또 따로 쓰는 거네. 카우스 탄이 없네. 8발. 8발에 내 모든 걸 다 바친다. 가자. 카우스가! 좋아, 이 전면전을 잘해서 잘 빠져나간다, 운방장. 자, 늘 그랬던 것처럼 전쟁은 구경이다. 어, 구경을 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잠깐 기다려.